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7월 2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채팅창에서도 오늘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많아 보이고요. 주가가 굉장히 핫해요. 특히 제약주 위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가 아스트로제네카 이쪽과 이제 거래, 우리도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MO 사업 이쪽에 우리가 백신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백신도 좀 주고 그래 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뭐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 보면 SK 관련된 SK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SK 케미칼 뭐 이런 쪽, 유유제약, 신일제약, 일신바이오, 동아약품, 유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녹십제홀딩스, SK 케미칼 우선주까지 이게 전부 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직행을 했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들, 상한가 근방에 있는 종목들도 보면 대부분 다 뭐 제약바이오예요.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기와 관련돼서 뭐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심리적으로 사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쟤도 상한가 가는데 막 하면서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는데요. 이런 것 저런 것 이제 다 이제 겪어봐야 실력이 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쪽의 것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몰빵해서 인생을 걸자?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의 한 단면이다라고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시작하기 앞서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한가 종목들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지수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입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2229포인트. 장중에는 10포인트가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하락 반전에서 마이너스 7포인트까지도 갔었고, 오늘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강보합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400 종목대 비슷비슷하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794포인트입니다. 오, 800선이 저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4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수가 50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수가 700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없으면 내 포트폴리오는 오늘 코스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오르지 않는 그런 재미없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봤고요. 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특별하게 시장 내에서의 지표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어서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이슈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달러가 약세죠. 이 부분을 분석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뭐 헤드라인 뉴스에는 이런 뉴스들도 많았어요. 달러가 약할 때, 달러가 약세일 때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외화예금이 뭐 엄청 부쩍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봤고, 근데 이 달러 약세의 효과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코로나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뭐 어제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인정을 한 거죠.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급증한다 라는 점이 달러의 약세, 미국 돈의 약세를 유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양책. 어제 이제 그 미국에서 이번 달 말, 7월 말경에 1조 달러 부양책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3조를 베팅했는데 공화당에서는 막 퍼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랑 좀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또 많이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양책에 부양책 어떻게 할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하겠죠. 채권 발행해서 이제 현금 풀면 달러를 이렇게 막 풀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계속 뭐 저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하락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가 뭐 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충격을 받은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다 이제 11월 달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달러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 여기 이제 유로존이 코로나 지원 관련된 기금 7,500억 유로였죠.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를 5,000억 유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의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달러의 약세에 한몫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달러의 약세가 어떤 효과를 불러왔느냐. 달러의 약세가요. 모든 자산을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 달러라는 건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현금을 팔아서 무언가를 사야 된다. 지금 돈은 계속 풀 거니까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달 전이었나요?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까지 치솟아 올랐죠? 왜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엄청 커지는데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워낙에 달러 수요가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니까 달러 수요가 부족해서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는데 미 연준에서 이제 각 중앙은행과 스왑 체결하고 그러면서 안정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불과 엊그제 같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다시 경제가 셧다운되고 경제가 멈추고 위험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풀어놓은 달러 가치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뭐합니까? 이것저것 사겠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올려놓고 금 가격도 올려놓고 달러와 금은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 달러 대신 금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이든 사놓으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현금을 실물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국 시장으로 보면 달러 약세는 미국 외 자산 가격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한국에 유럽에 100유로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유로화는 약세가 될 테니까 유럽의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100유로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술주의 강세 여기에도 한몫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자산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 투자해놓은 자산들의 가치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표는 나스닥과 러셀 2000의 이제 주가 차이인데, 물론 이제 기술주가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내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 미국 내에서 장사하는 아이들. 기술주의 강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미국 내의 자산가치, 미국 외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더 강하게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도가 좀 다르죠.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는지, 이게 자산시장에, 위험자산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설비 투자 때문입니다. 제가 수출입 데이터 말씀드릴 때 반도체 장비 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SEMI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협회 뭐 이런 데에서 SEMI에서 올해 반도체 장비의 투자액은 632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보고자료를 내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타격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해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6%나 증가한다라고 해요. 지금 웬만한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업계는 지금 문을 닫을 판인데,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인데, 반도체 장비 업체는 투자액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10.8%나 더 증가해서 7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하겠죠. 일단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보면 가장 성장성이 높은 곳이 D램과 NAND 분야 이런 쪽이다 라고 하는데, 모두 20% 이상씩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겠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중국 그리고 대만, 한국 순서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만은 사실 2019년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한다.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양대 업체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투자 금액은 미미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선방을 할 수 있겠다. 내년까지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하는 것은 장비, 소재 뭐 이런 쪽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수주가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뭐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주가 많이 몰리는 데가 이제 주가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 시점부터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시차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뉴스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뭐 뒤에 좀 더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오후에 가지고 나왔고요. SK그룹의 바이오 사업. 이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SK가 참 잘하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됐던 간에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SK가 그냥 거저먹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선견지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뭐 하이닉스 뭐 지금이야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 저거 잘못 인수하면 다 같이 몰락할 수 있어. 그래서 뭐 LG전자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뭐 그런 루머도 있었고요.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계륵 같은 기업이었는데 SK가 그때 결단을 잘한 거죠. 굉장히 쌀 때 싼 가격에 잘 사서 지금 어마어마한 캐시카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으로 또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오입니다. 우리가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SK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모더나와 함께 가장 빠른 이제 백신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SK 케미칼의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백신 공장에서 이 백신을 생산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상 3상이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공급 계약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 성공해서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면 일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계약까지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이 대박이 터졌죠. SK 바이오팜은 이제 개발부터 FDA 승인까지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사업도 바이오팜이 하고 이 SK 케미칼 우리나라의 백신 공장이 녹십자랑 SK 뭐 요 정도가 굉장한 지금 1억 5천만 명 1억 5천만 개라고 하나요? 그 1억 5천만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최신 공장을 지금 안동에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거래했었던 그 레퍼런스가 향후 이 CMO 사업 하는데 SK그룹의 이제 전폭적인 뭐라고 할까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SK 케미칼과 그래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을 했을 정도면 이 업체든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신과 반도체에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바이오 쪽에 개발해 나가는 게 예전에 이제 통신 사업, 반도체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한다면 미래 먹거리까지도 SK 그룹이 착착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지금 바이오를 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이제 좀 먼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꼭 먼 미래까지는 아니에요. 몇 미래까지도 아니에요. 바라본다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뉴스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죠. 오늘 밤 내일 새벽 보통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하니까 시간외로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흑자 전환된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였나요? S&P 500 편입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4개 분기 연속 흑자여야 되는데 작년 3분기부터 흑자였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2분기까지 흑자면 S&P 500 편입도 가능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폭등한다 그러면 성장주들 다시 한번 랠리를 하는 거죠. BBIG라고 하나요? 배터리, 인터넷, 뭐 성장주, B가 하나 또 뭐였더라? 뭐 하여튼 뭐 최근에 이제 핫한 그런 이제 성장주들 테슬라의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잖아요. 나머지 기업들도 후시적 기대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보다 GDP가 잘 나온다. 뭐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온기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가겠죠. 내일 테슬라의 실적과 GDP 성장률 잘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시황 통해서 오늘 하루 정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